프로축구 K리그의 시즌 초 화두는 단연 백전노장들의 활약입니다. 정조국은 3경기 연속골을 넣으며 총 4골로 득점 단독 선두로 나섰고, 박주영은 무려 9년 1개월 만에 한 경기 2골 이상을 뜻하는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또두 선수는 이렇게 함께 찍은 사진을 팬들과 공유하면서 팬 서비스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소년 대표 시절 화려한 조명을 받은 골잡이 정조국과 박주영. 해외 진출 실패와 극심한 슬럼프까지 같은 아픔도 겪었습니다. 이처럼 닮은 꼴 축구 인생을 걸어온 두 백전노장이 봄을 맞은 그라운드의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광주FC의 정조국은 3경기 연속골 등 4골로 K리그 득점 선두로 나섰습니다. 후보였던 서울 시절 경기에 뛰지 않고 어디에 있냐고 묻던 아들이 무엇보다 큰 자극이 됐습니다. 가장 큰 힘이 됐던 거는 그래도 저희 가족 여러분, 가족. 저 정조국이 그래도 그라운드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이후 무려 9년 만에 멀티골을 넣은 서울 박주영의 부활도 인상적입니다. 특히 개인보다는 팀과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박주영을 바꾸고 있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기존에 있던 선수들과 이렇게 잘 융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뭐골 찬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둘은 소소한 일상을 팬들과 함께 나눈 등 다가가는 팬 서비스로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에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던 박주영의 변화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침이 컸던 축구 인생을 걸어왔던 두 노장 골잡이들이 올 시즌 K리그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